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요일장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수가 별로 안 좋았죠. 장 중에 마이너스 1% 이상 코스닥 지수가 빠졌고, 1800개 넘는 종목들이 중간에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자, 우리 기술도 오늘 마이너스 3%대까지 장 중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한 1000억 원 정도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다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14%까지 올렸다가 10%대에서 마감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떡해요? 결국에는 조정을 같이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좀 구색을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기술은 좀더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우상향하면서 이 3,300원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의 이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확신 꼭 가지시고요. 수익을 보시고 또 극대화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더 많은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또 선물로 여러분들 보답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안 좋았는데, 코스닥 지수입니다. 5분봉인데요. 요 정도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오늘이겠죠. 9시 5분에 상승한 척 하다가 다시 바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수가 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할까요?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일단은 지금 전쟁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계속 한참 뉴스가 나왔어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로켓포를 70발이나 지금 발포를 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중동 전면전이 지금 우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이 시장에는 단기 악재로 바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수가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는 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엔캐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아직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만약에 오늘 이제 주가 하락이 전쟁 때문이다.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오늘 전쟁 관련주도 올랐거든요. 보세요. 홍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죠? 이런 거 오늘 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무력 충돌로 인해서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다. 방산이랑 에너지 관련주인데, 방산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에도 원전이니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뭐랄까요? 이 악재로 만 반응하지 않는다. 결국에 정신 차리고 나면 우리 기술이 여기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에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입니다. 수주잔고가 무려 19조 원이나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데, 유럽에 계속해서 전차를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로템 장가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품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이에요. 9월부터 지금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 엄청나죠? 우리 기술이 원전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방산 쪽에서도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글로벌 탑티어 그룹인 이 현대로템에 지금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지금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기술인 겁니다. 우리 기술이 이제 원전에, 지금 이 MMIS 기술도 있지만, 지금 이 방산 쪽,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얘 원하면은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충격 주고 나서 방산으로 엮어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비중의 한30% 가까이가, 매출의 30% 가까이가 방산에서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뭐 있어요? SMR 관련해서 지금 이 시뮬레이 자, 보세요. 시뮬레이터 센터 개소했죠. 23일날 개소했고, 원자력 미래 먹거리.
뉴스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자, 지금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가 선점을 해야 되고, 자, 세계 시장도 선점해야 되는데, 자, SMR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거 아세요? 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SMR 관련해 가지고 이 건설을 할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나라들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미국 있고요. 뉴스케 파워, 그다음 프랑스, 그리고 영국 요 정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1997년부터 SMR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표준 설계 인가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취득을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우리가 한국형 이 SMR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엮이면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이 MMIS 기술이요. 정말 끝내주는 기술이에요. 뭐냐면요. 원전 제어하는 이 설비, 이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원전 이 3대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 기술 말고는 이런 기술이 없고, 지금 이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자, 우리가 2017년도에 원전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자, 그 중에 기여를 한게 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2009년 바라카 원전 때는, 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지금 MMIS 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요 장비를 웨스팅하우스 거를 썼는데, 그래서 이익을 서로 좀 나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2017년 이후로는, 자, 국산화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2024년도 체코 원전, 이때는 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 기술이 지금 납품을 하게 되고요. 2천억 원 체코 원전 두기 받았을 때, 자, 한 기당 천억 원씩에서 2천억 원의 매출이 지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게임 체인저다. 그죠? 개발 속도 내고 있다. 자, 미리 시장을 선점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어깃장을 놓고 SMR 발목도 잡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됩니다. 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발목 잡을 일은 없어요. 이런 뉴스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는, 자, 그냥, 자, 이렇게, 그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SMR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 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폭등할 수가 있잖아요. 자, 중동 관련해서 전쟁 터지거나 러시아에서, 자, 지금 가스관 뺏겼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가스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 얘네는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하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다 폐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없애자고 해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재생에너지로 많이 지금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서 전력 수요가 급등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천연가스로, 자, 가스 발전소 돌리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전기를 만드는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비가, 전기세가 엄청나게 비싸요. 유럽의 지금 1인당 전기세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당히 엄청 비싸죠. 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만 원이면, 자, 2인이면 어떻게 돼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50 이상이고, 우리가 4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150막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지금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문제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짓는 게 뭐예요? SMR, 원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결국에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원전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의 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악재들은 이 에너지 관련해서 리스크라든가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을 줄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기술에 다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 났어? 와, 이거 빨리 잘라야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방산으로 엮여서 주가 급등해버리네.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러시아 가스가 끊겼어. 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주가 다 빠지는데? 그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SMR, 원전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막 저세상 주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급등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강하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에는 자, 금요일날 변곡점을 보이는 이런 이 상승이 나왔고, 자, 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보여지면서 신뢰감도, 자, 신뢰도도 자, 높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금요일날 지금 외국인들이 19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때 개인들 다 던졌죠.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기간은 조금 받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에 다 받아서 들어올렸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 흐름을 자,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3,300원 고점을 높이면서 갈 텐데,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가가 좀 흔들리면 우리가 일단은 좋은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기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매수기에 계속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세까지 완전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담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 아니면 나는 추세 전환하는 거 보고 살래. 확실하게 난 그게 좋아.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눌러줄 때. 자, 이럴 때가 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점은 다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 결국에는 수익을 다 주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자, 주가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 이제 매수 타점. 자, 평단을 낮추셔야 되는 분들 지금 정확한 신뢰가 높은 타점이 나왔으니까 매수 타점. 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갈 때 목표가. 자, 목표가는 저는 자, 무조건 신고가 간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앞서서 지금 이 실질적인 신고가는요. 5,800원 이 여기에요. 5,840원.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 자,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터졌는데, 자, 원전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1년도 계속 이어지면서 매집했던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제대로 시세 내면 이건 무조건 돌파하면서 자, 신고가로 가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정리를 해서 15년 만에 신고가를 뚫고 간다라고 하면, 자, 과연 얼마나 주가를 올려야 세력들 입장에서 가성비가 나올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자, 기본적으로 300% 이상 가야 된다. 그죠? 눌러주더라도 300% 가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야 가성비가 나오는데, 자, 15년이라는 이 기간과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좀더더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자, 지금 목표가 같이 안내 드릴 테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 꼭 확인하시고 우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위에 010-2108-7706번.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무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목표가라든가 이런 매수 타점 같은 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께 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지금 세력들의 매집 단가를 계산을 하고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들의 가성비를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한 그런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자, 타점과 그다음에 이 근거가 되는 이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서 링크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무료예요. 이거 보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주시면 저도 채널 성장하고 저도 계속 유튜브로서 성장하면서 유명해질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고 또이 세력주 연구소 이렇게 딱 하면은 옆에 구세주라고 같이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 연관 검색어를 많이 검색을 해주셨다라는 거. 자,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감사하다란 말씀 드리고요.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수익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드리면서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자, 보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앞서서 선물로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긴급 세력주 포착. 자, 이 부분인데, 자, 목표 수익률은 40에서 50%. 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보유하시면, 자, 수익이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완벽한 이 세력주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자, 세력이 완전히 키를 잡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딱 떨어진다 할 때가 있어요. 일정이랑 이런 재료들. 자, 이번에 딱 일정이 있고요.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지금 뉴스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기일식이 딱 일자로 딱 이렇게 딱 떨어지듯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딱 간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확률이 100%였어요. 실패가 없었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자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상한가 가면 30%죠. 자 그러면 2연상 가지 않는 이상 한 10에서 20%는 추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에서 50%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에 자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있고요. 최대 금요일까지인데 자요주 안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세력 관련해서 무료니까요.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자, 매수 기회를 얘네가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종목 뭐예요? 셀리드 드렸죠. 자, 셀리드가 두 번의 매수 기회를 줬는데, 자, 첫 번째 매수 기회는 이틀 동안 매수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자, 370% 바닥에서 3연상 가면서 주가 올렸을 때, 자, 올라갈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조정 줄때첫 번째 조정에서 마이너스 35% 조정 주고 여기서 4,400원에서 자 3월 자 7월 31일 8월 1일 자 이때 이틀 딱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72%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또 오르고 다시 22% 조정 주고 300% 올라 버리는 자두 번의 조정 줬는데 이때 이틀 이때 딱 3일 기회 줬어요. 자 4,400원 이하 5,900원 이하 이게 완전한 최저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낮은 자리에서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 이때 잡으셨던 분들은 어때요? 자 수익이 172% 300%까지 올렸으니까 당연히 수익구가 엄청 나왔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셨고 이때 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못 하셨다거나 지금 좀 바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하시면 이번에 세력주 눌림목 매매 반드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한 1,000만 원 넣으시면요 어떻게 돼요?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번 주에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뭐 있어요? 추석 있죠? 자 추석 앞두고 시장이 매기가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연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 볼수 있을 때 무조건 수익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여기다가 한 5,000만 원 정도 자, 지금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한 2,000에서 한2,500 정도 자,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유 있으시면 한 3,000, 2, 3,000 정도 하셔가지고 한 1,000에서 1,500 정도 벌어 가시면 이번에 추석 앞두고 좀 여유 있게 또이 명절 보내실 수 있고 저도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 나면 뭐 부모님들 챙겨드리고 또 장인 장모님 챙겨드리고 또 저는 처남들 처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선물 같은 거 해주고 용돈 챙겨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족분들 좋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또뭐 부모님이다라고 하시면 뭐 자녀분들 용돈도 많이 챙겨주실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멋있는 부모님 또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수익 보실 수 있을 때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을 뭐 목돈 아니시더라도 작은 돈 100만 원 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40에서 50만 원도 그죠? 3일 동안 해서 자, 50만 원 수익 나면 어때요? 자, 이걸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랑 소고기 사 드시면 되잖아요. 좋은 걸로. 그죠? 그래서 이번에 놓치지 말고 자,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세력주라서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하시면 그냥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라고 문자 주십니다. 자, 우리 기술은 정말 수익 많이 날 거예요. 조정 보이면 오히려 기회니까 일단 방향성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지금은 쫄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영상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기회 많이 가져가시길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